경사가 조금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아, 요런 뷰가 보이네요. 훌륭한 입지 맞긴 한데요. 역시 가장 아쉬운 건 왼쪽 오른쪽으로 지금 공장 창고들이 즐비하고요. 여기가 다 서울이 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요즘 그것 때문에 김포가 아주 핫한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있다면 출퇴근길은 그냥 100% 막힐 게 뻔하겠죠. 지금 앞쪽으로 큰 고속도로 하나가 지나가고 있네요. 저 밑으로 해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생활 인프라인가요? 편의점 있고 뷔페 있고 들어가야 되는데 놓쳤네요. 아이씨,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와, 네, 공장 출근하는 기분입니다. 네, 창고 공장 출근하는 직원이 된 기분입니다. 앞쪽으로 즐비하게 놓여 있고요.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라고 했던 모양이네요. 네. 다른 부동산 채널들은 이런 진입로 안 보여줍니다. 오직 찍사홍에서만 볼 수 있는 단지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포시 대곤면 대능리 수안마을. 2014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막 10살 됐네요. 최초 150세대 이상 모두 똑같은 타운하우스로 만들려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현재는 매우 다채로운 모습이고요. 마을 전체적으로 길쭉한 남향, 양쪽 산 속에 폭 안긴 훌륭한 입지 맞긴 한데요. 역시 가장 아쉬운 건 마을 빼고 그 주변이겠죠. 자, 이 영상 안에서 단점을 확 뛰어넘는 그 뭔가가 과연 있을런지 지금부터 함께 따져봅시다. 일단 진입로 내부 도로 깔끔하게 잘 깔려 있고요. 중간에 저는 창고가 그냥 섞여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경사가 조금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 도시가스 들어오네요. 도시가스 들어오고 그 마을 안에 인도 없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인도 있습니다. 지금 잘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단기가 있네요. 저쪽으로 넘어가면 2차, 3차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2차, 1차 돼 있네요. 1차. 네. 아, 여기서 걸어서 내려가는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고 저 위에가 끝인데 저기서 돌려가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요런 뷰가 보이네요. 앞쪽으로 쭉 내려다 보이는 산 뷰가 좀 있습니다. 산 아래 약간 호젓한 느낌 좋네요. 지금 이 안쪽으로는 요 산을 접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섹터죠. 방범 카메라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돌려서 나갈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안 막힌 거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초심자를 배려한 이런 단지 마음에 드네요. 바로 옆에 지금 보시면은 산책로 같은 게 펼쳐져 있고요. 주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냥 도로변에 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을 좀 여유 공간을 둬가지고 차를 좀 댈 수 있게 한 것도 좀 센스 있네요.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완충 녹지 산, 그래서 양쪽이 지금 녹으로 감싸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길이 네. 조금 작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 이런 거 칭찬합니다. 주차장인데 이것도 방법이다, 그죠? 영구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뭐 LH 필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 허가 받고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안쪽으로 오니까는 필지, 그 남은 필지가 거의 없네요. 여기 오신다면 9억 매매 정도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못 찾아도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차 돌리기도 좋고요. 마을 구경하기도 좋고 뭐 택배나 손님들 오셨을 때 예를 들면 차를 잘못 대가지고 뭐 막혀가지고 동네가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는 단지 옆이네요. 그냥 네, 단지 옆입니다. 단지 옆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냥 옛날 구호. 그래도 길이 있으니까 가겠죠? 네. 요런 샛길도 재밌네요. 여기서 이제 샛길이 있어서 저 집만 쓸 수 있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로는 여기까지 볼까요? 내려서 이제 한번 한 바퀴 걸어 보겠습니다. 마을 앞쪽에 공실 상가입니다. 이쪽에 요런데 편의점 하나 들어오면 딱 좋은데요. 버스가 들어오는데 77-2번 들어오네요. 배차 간격 60-70분.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요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인도가 없고요.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요 맞은편에는 이렇게 그냥 농장이 있고 저 너머로 수도권 제2순환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나들목은 위쪽 대고다이시. 차로 약 18분. 나름 괜찮아 보이지만 이렇게 빙 돌아 들어가네요. 또 처음 해본 마을버스는 가까운 구례동 시내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위 통진 시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믿을 건 오직 자차뿐. 하지만 편도 1차로에 주변이 온통 공장 창고라 출퇴근길 비오는 날이 꽤나 무서울 듯하네요. 예, 마을로 들어가는 옆길 그쪽에 난 동네인데요. 그냥 뭐 공장이나 부엌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마을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오면 만날 수 있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아, 지금 저기 편의점 하나, 또 요 아래쪽으로 CU 하나 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철물점 뭐 요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이 마을의 생활, 대형 모든 인프라. 주변에 학교도, 마트도, 병원도 아쉽게도 전무합니다. 비록 이근방에서 가장 번화한 구례역까지 불과 13분 정도 찍힌다지만 내비언님 말 순진하게 다 믿을 사람 별로 없겠죠. 마을 인프라 한마디로 처참하네요. 아, 이거는 연못은 아니고요. 약간 무슨 배수시설?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가장 위쪽은 보시다시피 이런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을의 가장 끝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개들이 엄청 짖고 있습니다. 이쪽까지 개소리가 다 퍼질 것 같네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 불상이 있는데 저게 글쎄요, 문화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앞쪽에 막혀 있고요. 개 한 마리가 자고 있네요. 공단입니다. 공단. 공단이 쫙 펼쳐져 있고 이쪽으로 이 나무 뒤로 우리 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앞 모습인데요. 바로 앞에 이런 식으로 공장 창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김포가 뭐 서울이 된다고? 최근 이슈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오히려 김포 주민들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김포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일 테니까요. 서울 쪽 신도시만 쏙 빼면 절반 이상이 이렇게 공장, 창고, 농지 그 틈바구니에서 어찌어찌 단독 마을을 만든다고 해도 김포에서 이런 분위기 솔직히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부는 어때요? 완전 딴 세상이죠. 영상 보시면서 아, 여기라면 외부의 저 답답한 풍경들 모조리 상쇄가 되고도 남아 게다가 곧 서울까지 된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국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아쉽지만 이런 분들께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